교회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마저 타락해버리면 이건 불신자의 죄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손을 놔버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한 번만 주님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미약하오니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자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탁 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시리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45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시리까.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30명만 있으면 멸하시리까. 내가 3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 안 들으시고 그냥 가버리세요. 최소한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 플러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그 의인 10명을 위해서 살려주시겠다. 왜냐하면 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롯은 의인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근데 롯이 자기 집 주위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원근각처에서 다 롯 집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 집에 들어온 손님 남자 꺼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동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이 큰 악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롯은 정확하게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의인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인데 적극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처받은 의인 좀 소극적인 의인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성 안에는 롯밖에 의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의인 한 명과 그 의인의 가족들, 롯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원래 롯도 구원 못 받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거두십니다. 불의 재앙을 거두십니다. 왜 그러세요? 아모스 중보자를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재앙을 거둬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르스의 재앙이 점점 퍼져나가다가 왜 중간에 멈춰졌느냐, 저는 중보기도자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가뭄이 들 뻔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오고 또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안 온다라고 하다가 또 중부지방까지 또 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중보자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뭐 메르스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말미암아 거둬가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아니하시는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다림줄의 재앙인 것입니다. 요 다림줄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안 거둬가십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 누구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이게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 요 세 번째 재앙은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다림줄 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 교회 이전할 때 그 교회 안에 내부 구조 수리하는데 막노동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노동 하는데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다림줄이에요. 요즘은 이제 최신식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최신식 다림줄로 이렇게 딱 줄을 딱 맞추고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요 다림줄이 개판이면 모든 벽돌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작업을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바쁘시다고 저랑 목사님한테 어떤 벽 세우는 작업을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다림줄 작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라는 대로 분명히 우리는 다림줄을 이렇게 딱 놓고 벽을 이렇게 딱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저녁에 오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한 걸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한 걸 딱 봤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다림줄로 딱 재보는데 이거 개판이라 이거예요. 개판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 뜯어요. 다 뜯어요. 아 근데 제가 아무리 막 자꾸 흔들어도 별로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단단한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그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메르스 재앙이 있고, 예? 그리고 가뭄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또 태풍의 재앙이 있을 수 있고, 홍수의 재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재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재앙들은 중보자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걷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인 것이거든요. 근데 요 다림줄의 재앙,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요 다림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예배드린 예배 채소가 황폐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다림줄 재앙 때문에 무너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영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도서관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들이 지금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재앙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이 땅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재앙들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만 이 다림줄의 재앙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다른 재앙들은 겪어도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다림줄의 재앙은요 걸림 끝장이라요. 걸림 끝장이라. 근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 집을 질 때 작업을 할 때 다림줄은 그냥 줄이라 이거예요. 줄에 이제 추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력의 힘을 의지해서 아주 이제 90도를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다림줄인데, 요 다림줄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이 쫙 교회에 내려질 때 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을 거부해버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황폐해지게 되는 역사,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해에 수많은 이슬람인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거기 어떤 교회 처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처소가 이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그 이사 간 교회 처소, 그 기존에 있던 교회 성전터에 교육관을 만들었는데 그 교육관을 이슬람인들이 점령하려고 거기서 라마단 기간 끝나고 농성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교회가 왜 이슬람화 되어가는가? 유럽에
우리나라도 왜 이런 흐름들이 자꾸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 다림줄에 교회가 반응을 안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요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가세요. 세 번째는요 뭐라 그러세요?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다림줄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요새 한국교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다림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저는 요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다림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성애 다림줄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다 재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기초로 벽돌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있죠. 불신자들 중에서 동성애 극단주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퀴어 축제를 막 강행하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퀴어 축제 한가운데 어떤 분이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막 찍는데 거기에 막 남자가 빨개 벗고 막 똥구멍 내밀고 그런 것들은 약과더라고. 거기 보니까 현수막에 걸고 여자 성기를 대놓고 막 말하고 그리고 여자 성기 과자를 팝니다 거기. 예? 예. 그런데 그게 인권이래요. 그게 인권이래요. 그게 뭐 인권이야.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각 교회마다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건,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그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을 한 명씩 한 명씩 이게 밝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요. 특별히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 내 그렇게 내가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 답답하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동성애 중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 중에 선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실 때 뭐 선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럼 무슨 다림줄이에요? 이상한 다림줄이에요. 이거. 이건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랑 저 그 교회 뭐 벽 세울 때 와르르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신다 이거예요. 무너뜨리신다 이거. 선천적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회개 설교를 그나마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 소식을 딱 접하자마자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서에 동성애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죄를 돌로 쳐 죽일 죄로 여기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이 진리로 여겨져서 동성애에 대해서 해방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 근데 목사님들이 상담학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딱 끌어가지고 딱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가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유독 분명히 레위기서에 그거는 가증한 일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증한 일이라 얘기를 못해요. 못해요. 못하고 아 그거는 선천적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와 내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뭐라 그러시냐,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물론 내가 동성 결혼식을 주례를 부탁을 하면 나는 동성 결혼식 주례 못한 내 양심상. 그러나 동성애는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를 해도 내 교인이고 동성애를 안 해도 내 교인이고 그리고 동성애를 해도 내 자식이고 동성애를 안 해도 내 자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동성애를 해도 내 자식이고 동성애를 안 해도 내 자식이고 이건 맞아요. 근데 동성애를 해도 내 교인이고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다림줄에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라. 형제라 하는 자가,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후욕하거나 탐남하거나 탐욕 부리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예?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인권 운운하면서 나 그 교회 다니겠다 이러면은 오 노! 그건 안 돼! 얘기.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얘기해. 안 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거 안 돼! 이렇게 요 얘기 못해. 요 얘기 별로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막 혼자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제가 지금 요새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어머니 가게 안 도와드리는 덕분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울분이 막 샥 올라오는 거 답답하다 답답해. 혹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그렇게 비판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대형교회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다 까발렸던 목사님이었다 이거예요. 대형교회 세습하셨던 어떤 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치매 걸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치매 걸린 사람 같다. 치매 걸린 사람 같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막 했는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아,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 세습한다 그래 가지고 치매 얘기까지 하셨다면서요? 막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허허허 그랬죠. 허허 그랬던 목사님. 저는 근데 그때 저도 좀 그 목사님 그렇게 그래. 저는 쟤는 진짜 좀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바른 말씀을 하신다 진짜. 야, 용기 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한테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그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 아무튼 그 목사님이 정말 바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니까 다림줄을 촥 지금 그 목사님한테 지금 다림줄 촥 내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요 다림줄의 심판에 대해서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 동성애를 해도 내 교인이고 동성애를 안 해도 내 교인이고 뭐 이런 식 있다고 식의 얘기를 막 하죠. 제가 막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 글에 반론 글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름까지 실제 거론한 거 누구누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돌을 던질 처지인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돌을 던질 처지인가.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했죠. 저는 퀴어 축제 저지하는 그 한가운데 저거 딱 있었다 이거. 근데 그 경찰들이 그 돌을 누구한테 던지는가, 돌을 회개하라 외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던지고 있었다. 회개하라 외치는 할아버지 할머니 막 끌어내면서 막 저지하면서 막 그런다 이거. 제가 볼 땐 돌 맞는 사람이 누구냐? 퀴어 축제 회개하라 그 선포하시는 분이 돌 맞고 있으신 거 제가 딱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 박원순 시장 그 시청 앞에서 동성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목사님 인터뷰를 실제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인터뷰하시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근데 어려움 내가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쫙 푸시는데 돌 맞은 것부터 막 다 얘기하시더라고. 돌 맞은 것부터 정기가 돌 맞았냐 그 얘기 딱 하시는데 고 목사님이 난 딱 생각이 나더라고. 누가 돌을 맞고 있는가? 도대체 누가 돌을 맞고 있는가?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돌 던질 처지인가? 뭘 돌을 던져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냥 외친 거지. 우리가 뭐 총을 들고 나갔어. 돌을 들고 나갔어. 우리가 뭐 벽돌을 막 들고 막 이렇게 뭐 나갔어. 몽둥이를 들고 나갔어. 그냥 우리는 맨몸으로 입술만 가지고 나갔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떤 아줌마 레위기를 봐 레위기를 봐 레위기 18장을 봐 이 땅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러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에? 돌을 던져 우리가? 야, 난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썼어요. 목사님 우린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한테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돌 던진다고요? 속지 마세요. 우린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잠언에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우린 면책하는 것입니다. 우린 숨은 사랑보다 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동성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다른 죄는 모르겠는데 동성애 죄가 이 땅 가운데 판을 치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 땅이 끝장나는 것이 우리 후손 다 끝장나요. 끝장나요.
우리가 지금 안 외치잖아요. 다음 세대에 우리 이런 외침 들을 줄 아십니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어떤 회개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 세대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어저께 제가 우리 처형 그 뭐라 그래서 제가 뭐 조카라 그래야 되나? 예, 조카랑 놀아줬습니다. 한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놀아줬는데 애가 지금 태어난 지 60일인가? 밖에 안 되는데 얘가 그냥 또막 쳐다보기밖에 안 해요. 또막 쳐다보기 하는데 내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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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한 30분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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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동안 계속 에? 하니까 막 조금씩 웃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너무 귀여워.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걔 생각이 걔 이름이 윤모예요. 윤모씨 한윤모인데 아무튼 걔 생각이 확 나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 걔가 우리가 앞으로 물려줘야 될 세대 가운데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외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탁 드니까 너무 이거 가슴이 아파지더라고. 여러분들 동성애를 해도 내 교인이고 동성애를 안 해도 내 교인이다. 그건 틀렸습니다. 동성애를 하면 내 교인 아닙니다. 너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너 동성애하면 내 교인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예? 여기 있는 교인들을 똑똑히 들으세요. 동성애를 옳다라고 하면 내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자였다가 회개하려고 하면서 막 몇 번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 제가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동성애 죄가 옳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권이다라고 하면서 퀴어 축제를 강행하고 그리고 그 뭐 이상한 여자 성기 비슷한 그런 과자를 팔고 그걸 현수막으로 또 내걸고 그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막 그 써붙이고 그런 짓을 하려면은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나 목사님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왜 못하는가 제가 왜 못하는지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의중이 샥 드러나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핍박을 피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가 다 지금 막 다 살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 만약에 동성애 가증한 것입니다. 뭐 동성애는 변태 성욕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요 변태 성욕자들이에요. 변태 성욕자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막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나 이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을 품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든다 이거. 그럼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 아닙니까? 동성애만 죄입니까? 뭐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것 죄 아닙니까? 그것도 죄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왜 차별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딴지를 걸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법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가결되고 동성결혼법이 가결되어져가지고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목사님들 감옥에 쳐넣는 어떤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지금 도달 직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핍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 피해가려는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동성애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들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외치면 동성애 회복됩니다. 근데 상담학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성애자들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학적인 패러다임을 자꾸 끌어다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동성애자들이 사실 동성애가 죄인지도 몰라요. 동성애가 죄인 줄 깨닫고 회복되어지려고 해야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정말 처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면서 회복되어줘야지 이런 어떤 목사님의 외침도 한 번도 듣지 못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3장처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동성애자들 회개 안 하고 망한 죄를 니들한테 찾겠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쫙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걸려들 것 같습니다. 예? 수많은 목사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저랑 친한 목사님들은 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성애 죄다 막 죄다 막 이거 이렇게 외칠 정도가 아니라 막 저보다 더 심하게 외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진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그나마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우는 이때에 저는 한국 교두보 같습니다. 한국을 넘어설 것인가, 한국에서 끝날 것인가, 저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건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한국에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미국은 통과됐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예?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떤 나라인데,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인데,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막 보통 하는 게 아니라 막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이 막 널려 있고, 이런 나라인데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이 다림줄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 나라 교회가 살 것인가, 이 나라 교회가 황폐되어지고 파괴될 것인가, 이게 나뉘어질 것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제가 많이 뭐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기록되었을 때 자꾸 선포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자꾸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자꾸 이제 입술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계명, 이 19절, 5장 19절에서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요? 구약 계명이에요. 구약 계명 중에서 1.1획이라도 무시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막 가리시면 물론 천국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다. 너는 지극히 작다. 넌 저기 쪼그라져.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지극히 작은 사람,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폐지지 아니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그 남자가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잖아요. 이는 뭐예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면 회복이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상담학적인 패러다임 아무리 외쳐도요 복음적으로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뭐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동성애자들이 변화는 절대로 안 되고 감동은 받을 수 있겠죠. 기쁠 수 있겠죠. 와 동성애자인 나도 받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은 일말도 안 들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말씀을 외칠 때 조금 들까 말까 들까 말까 하다가 회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뭐예요?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또 다 뭐와 연결되었냐면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수간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전반부에 나온 근친상간과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유럽에 제가 이야기했죠. 근친상간 허용 법안이 상정되어지기 직전이고 덴마크라는 나라에서는 그 수간이 합법입니다. 예, 그래서 30만 원, 20만 원만 내면 개랑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뭐 덴마크에 막 여기저기 막 조성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지금 동성결혼법 통과되고 나서 소아성애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소아성애자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애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애 보면 정욕이 미친 듯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소아성애자인 것이거든요. 우리도 인권이 있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인권 단체를 만들고 지금 미국 법원에 그 소아성애자 인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막 나가면, 그리고 미국이요, 제가 오늘 레위기 18장 이 말씀 읽었죠. 이 말씀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동성애자들은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회복되어지고자 하지 않고 동성애가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이득 취하고자 하는 이런 동성애자들, 이런 동성애자들은 이 말씀을 진짜 이를 갈듯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 성경 출판사들을 싹 다 이제 그 어딘지 수집을 해가지고 그 성경 출판사들 중에 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적은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출판사를 다 고소했어요. 2,000달러인가? 벌금형에 처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한성서공회 고소했다 이거예요. 요 레위기 18장 말씀 기록해 놨다고 동성애자들. 여러분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작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허용되어지면 끝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지금 뭐 동성애 인권이다, 뭐 동성애자를 품어줘야 된다, 안 품어준다 이런 거 지금 외칠 때가 아니라 이거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반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외쳐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인들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막 그 서명도 하고 항의 전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그 교인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동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에스더서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앞에 모르드개가 딱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헌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될지 이렇게 하는데 너 만약에 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 동참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다. 너 아니라도 이루어져. 너 아니라도 이루어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이때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서명운동도 벌이고 항의전화도 막 하고 시청광장에 나와가지고 동성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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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수 시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물러가라 외치면서 기도도 해야죠. 박원수 시장이 진짜 그 물러가라는 외침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예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냐하면 너무 막 악해요. 너무 악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동원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완전히 이제 두 손 놓고. 제가 이제 부산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예, 그분 진짜 막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회개를 외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막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답답하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동원을 안 하는데 너무 막 자기 추스르기에 바쁘대요. 지금 목사님 부산에서 지금 서울까지 올라가지고 막 집회하는데 그 부산 지방에서 다 올라왔대. 지방에서. 그리고 딱 보니까 뭐 전라도에서도 막 다 왔대요. 전라도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 지방 그 모여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막 키워 축제 반대 반대 외치고 있는데 정작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별로 안 나왔다 이거예요. 아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 딱 보고 그러시더라. 이럴 때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나가 완전히 여기를 막 점령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왜 그걸 못하냐. 몸을 사리고 있어. 몸을 사리고 있어. 기자회견 몇 번 한다고 그게 되는 줄 아냐 되는 줄 아냐.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네요. 이때를 위함. 여기서 큰 교회 헌금만 계속 거두면서 예? 교회 건축만 화려하게 계속 하는 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인지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의식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림줄이 쫙 내려질 때 여기 딱 걸리잖아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망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망한다. 그럼 대형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18장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걸 포기하면 대형교회가 망해요. 망해요. 자기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지금
지금 이 순간 살짝 난 좀 비껴가고 좀 핍박 피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게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가는 것을 각오하는 심정으로 저는 일선에 선 목사님들이 지금 외칠 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불필요한 어떤 논쟁, 뭐 동성애가 죄인이 뭐 선천적이냐 그런 거는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상담하는 사람들 목사님 말고 많아요. 많아요. 예? 목사님들은 양심이 있으시면 성경 말씀을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 기본 양심이에요. 양심. 이걸 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증한데, 가증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데, 하나님보다 뭐 은혜로워? 하나님보다 은혜로워?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가짜 은혜라고 해요. 그게 가짜 은혜. 진짜 은혜는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다 외치면서 예수 십자가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성애 그 가증한 죄까지도 용서가 된다 이거예요. 요 말씀을 근데 저버리고 십자가를 외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가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저버리면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음에서 율법 1.1획도 폐해지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외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세월호를 여러분 보세요. 세월호가 왜 망했어요? 왜 빠졌어요, 물에? 그 세월호를 운영한 단체가 어디냐? 구원파라 이거예요. 구원파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 품어, 우리 동성애자들도 품어주고, 예? 우상숭배한 자들도 품어주고, 살인한 자들도 품어주고, 다 품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죠? 그게 은혜롭지 않은 얘기라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그래, 그 나는 앞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막 그 글을 올려놓으셨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뭔가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죠.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는데 세리한테 뭐라 그래요? 세리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가 세리, 너희들이 그 세례 받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예수님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안 돼. 너희들 정한 세회에는 늪진치 말라. 정한 세회에는 늪진치 말라. 이건 예수님께서 사기치는 모든 세리들과 뒤통수 치는 세리들과 친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창녀들의 친구 예수님 아닌 것입니다. 창녀들이요 가정을 깨뜨려요. 제가 예전에 아내랑 같이 영등포에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영등포역 근처에 막 어떤 여자들이 막 그 가장 같아요. 딱 보니까 막 꼬시더라고. 아유 오빠 이리 와. 근데 어떤 아저씨가 막 거기 막 가는 것 같더라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가는데, 저는 그때 지옥의 문이 샥 열리는 게 막 보이는 듯해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으로 사람들 이끄는 역할을 누가 해요? 창녀들이 한다 이거예요. 창녀들. 창녀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레위기서 말씀을 외쳤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 말씀을 외쳤다 이거예요. 창녀들 회개하라. 창녀짓을 회개. 창녀들은 창녀짓을 회개해야 예수님을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오심을 다 예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창녀가 딱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난 창녀짓 했던 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머리로 막 예수님 발을 막 닦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고 막 가장들을 막 유혹하고 지옥의 문을 여는 이런 어떤 창녀들과 날 친구다 이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에 나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 이것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겠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에 친구 예수님 제자들 보고 친구라 그러세요. 제자 친구가 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폐해지지 않았다 말씀하신 예수님 명령대로. 그러니까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고, 창녀였다가 창녀 짓을 회개하고자 하면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동영상에 미친듯이 빠져있는 자가 회개하고자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음란동영상 미친듯이 빠져있는 자의 난 친구라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부인하는 자는요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 기독교인들 중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들이, 그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막 힘들 때마다 주여, 막 뭐 차에서 갑자기 교통사고 날 때 갑자기 주여 주여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지옥 가요? 아버지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이용질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설교 말씀을 부인해요. 이런 자들은요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제 친구가 될 눈꼽만치의 어떤 가능성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통째로 부인하고 복음서의 끝에 예수님 십자가만 좋아해. 십자가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사역을 왜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려고 공생애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그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면서도 그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인데, 공생애 3년 반 사역은 다 빼먹고 예수님 설교 사역은 다 빼먹고 십자가만 딱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보험 들듯이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되죠. 물론 마지막에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 설교하신 그 말씀이 모두 다 진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면은 정말 우편의 강도처럼 회복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그걸 끝까지 죽기 전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녀들, 막 그 가장을 유혹하고 어린애들을 막 실족하게 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유혹받으면요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애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바람피면요 애들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 그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창녀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를 창녀들한테 외칠 때 창녀들이 돌이키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창녀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 이러면서 회개의 기준을 왜 안 했죠? 예? 예수님 보혈로 다 씻음 받은 뭐 이런 식으로만 외치고 예수님 설교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그 창녀가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난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내가 그거 보고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제가 또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목사님 그 설교 제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막 보더라고.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로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나올 때 이제 그 말씀이 언제 나오는가,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비아냥거릴 때 하는 말로 딱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세대요, 너희들이 나보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로다 이런 그 뭐 포도주를 먹으니 뭐 와서 먹고 마신 이런 식으로 막 너희들 다 비아냥거리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비아냥거릴 때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예수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딱 이렇게 그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 딱 보는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설교하셨네. 아 맞아, 예수님 복음서 말씀에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 그렇게 설교 제목을 딱 써놓으셨더라고.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거. 그렇게 설교 제목을 외치는 게 뭐예요? 이 다림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상황들, 환경들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설교한 거 내가 회개합니다. 그거 주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주의 종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설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설교 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설교를 짜짓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교인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한번 뜨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의 죄에 대해서 팍 외쳐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목사님한테 모여드는 이거 여기에 심취가 돼가지고 젊은이들 코드에 맞게 말씀을 자꾸 이제 전하고자 하는 식으로 하다가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딱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제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껴버리면 젊은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동성애자든 창녀든 세리든 그 누구든지 간에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설교 말씀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예? 모든 족속에게 내 설교한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지. 예?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짜짓게 하고 뭐 상담학적인 패러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설교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 선천 동성애자들이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우리가 너희들 품어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 있었으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동성애 이외에 성이 있다. 아니 그 부부 이외에 성이 그 성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셨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제가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성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성에 그 복음서에 나온 정의인 것입니다. 요 정의를 제껴버리면 누구든지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누구든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인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성애자들이 팻말을 막 들고 다니는데 그거 굉장히 거북스러운 팻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막 그 팻말을 막 들고 다녀. 그걸 딱 봤는데 갑자기 저 거짓말 강교하구나. 마귀가 진짜 강교하구나. 창세기 보면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조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근데 그 마귀가 뭐라 그러면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대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변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그리고 하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 마귀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안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 그러니까 죽지. 한번 또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요 원수가 있어요. 반드시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으면은 비성경적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원수가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요한 웨슬레가 예?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받는 칼빈주의자들한테 핍박받고 성공의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런다 이거. 복음 전도하는 때마다 다 그런 핍박했어요. 물론 존 웨슬레가 설교하는 곳마다 막 회복이 일어나고 막 술집에 문을 닫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막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 계속 있다가 어느 날 말 타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핍박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존 웨슬레가 덜컥 하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핍박이 없지?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야 저 죄인 괴수 존 웨슬레다 이러면서 돌 던지고 막 존 웨슬레 앞으로 막 다가오는데 존 웨슬레가 그때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핍박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그랬대요. 그게 정상적인 태도라 이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태도.
신앙이 성숙될수록 핍박은 더 세지면 세졌지 핍박이 막 더 약해지지 않아요. 어떤 과정, 어떤 핍박을 거치면 더 큰 핍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땅 가운데 다가오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넓은 길로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생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계속 젖먹는 거에서만 심취해 있으면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위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원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상을 안 주십니다. 원수가 나타날 때 원수 앞에서 상 주십니다. 원수 앞에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원수가 많으면 뭐예요? 야 상이 푸짐하거나 푸짐하거나 내 앞에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왕성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변개하면 안 돼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로 변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팬 만들고 너희 우리 원수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변개시키는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이 왜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김수환 추기경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유교를 믿든 뭐를 믿든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거짓말장.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부인하면 거짓선제. 근데 요 말씀을 내려놓으면 원수가 안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두 번째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WCC예요. WCC의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동성애 이전에 딱 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반틈의 교회가 쫙 갈라졌죠. 예.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다 가담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역해서 원수를 만들 난 끝까지 원수를 안 만들어야지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있죠. 원수 중에 누가 원수예요? 집안 식구들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원수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 안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움 포기하면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원수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아예 원수되는 그 관계를 아예 제껴버리는 식으로 하면은 그럼 그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나를 오해하고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정말 막 대놓고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그 가족들을 그런 어떤 어려운 관계 가운데 품으려고 하고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제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그냥 난 뭐 프리해 사랑해 이런 식의 사랑 가짜 사랑이라 이거예요. 진짜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진짜 사랑하죠.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 그래서 옆집 애들처럼 사랑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 애가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부모님은 너 잘못됐지 이러면서 혼을 내면서 그 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교정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식한테 반응을 하는 것이지 옆집 애는 옆집 애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넌 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직언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예? 면전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건 뭐 진짜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 진짜 내가 너희한테 진짜 이거 가짜 아니다. 너희들 음란함 너희를 회개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인데 너희들 만약에 이 가늠죄 회개가 안 되면 손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진짜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경쟁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 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누가 크냐니 누가 크냐니 누가 크냐니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거 제자라도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고 내 말을 어느 정도 아는 제자라도 너희들 누가 크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러 오냐? 기도하는데 내가 쟤보다 크죠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 기도하느냐?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쟤보다 크 내가 쟤보다 인정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사역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경쟁질을 옆에 교회가 잘 되는데 배가 아프냐? 배가 아프냐? 그런 태도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 옆에 교회가 뭐 안 되고 잘 되고 전 별로 그런 게 상관이 없고 그 오히려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저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면 저는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교인이 많고 적고 어느 교회가 건축이 되더라 아유 어느 교회가 막 교인이 뿌려냈더라 어느 교회가 전도 폭발 막 했더라 그래 우리도 전도 폭발 어느 교회가 제자 훈련 썼대더라 그래 우리도 제자 훈련 그래 제자 훈련 해가지고 예? 그 제가 제자 훈련학 강의를 엄청 들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개척하고 예수님 설교로만 설교하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예? 제자 훈련학 강의하시는데 그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학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인이 엄청 부흥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옆에 어떤 불교 법당이 있었는데 불교 법당에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느냐 이래가지고 저 교회의 부흥 비결을 알아보거라 이래가지고 어떤 스가 그 제자훈련 유명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왔나 봐요. 간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머리 빡빡으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머리 빡빡으로 안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아 거기 제자훈련 하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법당에 제자훈련 시스템을 들여놨답니다. 근데 법당이 부흥했대요. 법당이 부흥하고 법당이 법당 건축했대요. 법당 건축하고 그리고 더 좋은 법당으로 옮겼대요. 상가 법당이었는데 상가 법당에서 더 좋은 법당으로 옮겼답니다. 그러면서 막 제자 훈련에 대한 위대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진짜 제자는 예수님 설교로 됩니다. 예수님 설교. 이 땅 가운데 진짜 제자 별로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제자 훈련 코스 그 책 몇 권 띄었다 그래가지고 제자라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제자는 요한이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베드로가 제자입니다. 베드로. 예, 그래서 주님과 3년 반 공생의 사역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세 번 부인한 적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고백 확증한 이후에 온전한 사역자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고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된 이러한 사역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뭐 주님의 제자가 아무나 된지 아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설교 말씀 그대로를 전부 다 이 실생활에서 반응해야 돼. 교회당 안에서 말고 교회당 바깥에서 교회당 안에서 제자훈련 코스 받았다고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자라고 칭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당 바깥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당 바깥에서 음란 동영상 찌들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교회당 바깥에서 단순하게 예수님 설교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 안 해요. 제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 이게 그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내일 일을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예측 안 한다 이거예요. 도마처럼 그렇게 그 오병이어 앞에서 반응 안 그 도마가 오병이어 딱 보고 아 이거 가지고 도마가 아니지 빌림인가? 예.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빨리 사람들
마을로 보내가지고 좀 먹이게 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거. 기가 막힌 계산한다 이거. 기가 막히게 계산하고 기가 막히게 해결 방안을 주님께 딱 내놓는데 그게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오병이어 딱 가지고 그거 가지고 축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축사하다 이게 원어로 보면 감사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감사하다. 주님 이거 오병이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오병이어가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남자만 5천 명. 이 계산법이 제자들의 계산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산법을 안 가지면 그 가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자꾸 원하고 그러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는 11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강조하고 11조 이외에 10분의 9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돈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강조를 똑같이 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11조도 강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강조하고 10분의 9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지기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아예 안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팬 만들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우리를 비꼬듯이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강교함이 있습니다. 예, 마귀가 강교해요. 예뺨 강교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변개시키기 때문에 강교하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어떤 팻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 7장 1절은 무비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 아예 하지 말라. 동성애자들 비판하지 말라. 우린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불교인들 비판하지 말라. 우린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비판 무비판 무비판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비판 많이 하죠. 너희들 교회 안에서 왜 음란한 자 쫓아내지 아니하냐 비판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의 기준을 신중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뭘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 설교로 잡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 이게 오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측정하는 그 자로 너희가 측정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원어의 뜻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측정 도구를 너가 사용하느냐. 예수님 설교 말씀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아까 어떤 목사님처럼 뭐 상담학적인 패러다임을 끌어다가 동성애는 에?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있고 뭐 후천적인 뭐 이런 거 예수 저는 그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천적인 동성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모르 그거 상담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동성애 어떤 유전자를 만드셔가지고 에? 동성애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놓고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동성애자는 지옥 보낸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예? 성경에 하나님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 이렇게 또 창조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나? 아예 태초부터 아예 근원적으로 예? 동성애 뿌리를 가진 어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거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유전자를 만드셨다 그런 구절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외치면 돼요? 고린도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전서에 대한 굉장한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탐색하는 자
이 단어가 말라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좀 부드럽다, 사내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구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남자와 동성연애를 한 자다 이렇게 번역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건 대놓고 이제 남자 동성애자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요 이제 두 구문 있잖아요. 그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두 구절에 대해서 이게 몇년 동안 미국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사이에 이게 실제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해석 안 되어져야 되는가, 이 해석을 바꿔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구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잘 되어져 있는데, 그 고대 사본에 관련된 그 영어 번역본 그거 그 번역 그 흐름을 그대로 따와야 되는가 안 따와야 되는가. 현대 사회의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구절을 좀 제껴버려도 되지 않는가, 이런 식의 어떤 신학자들이 막 이게 대놓고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헬라어에 대해서 막 파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요 구문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떤 신학자들이 마련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요 말씀 증거하잖아요. 요 말씀 이대로 안 받아. 야, 쟤잘 모르네.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아마도 한국 동성애자들도 그럴 거라고 제가 예측이 드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을 제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 그 독일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났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700년도 말에 그 슐라우에르 마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짜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 조작질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수많은 어떤 이론과 논리들이 양산되어졌을 때, 그때 독일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고 나머지는 뭐 그냥 우리가 성경 자유롭게 연구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흐름을 그 루터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루터 교인 중에 한 명이 히틀러였었던 것이죠. 히틀러. 예? 그리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키자 했을 때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히틀러한테 다 붙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들의 신학적인 흐름을 그 히틀러의 전쟁에 지지하는데 막그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타락하는 가운데 몇명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소수, 아주 소수, 뭐 폴 테일이라든가, 예? 칼바르트라든가, 본 회퍼라든가, 이런 아주 소수 몇 명만 좀 반대. 그럼 본 회퍼 이 사람도 반대하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좀 비성경적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런 건 비성경적인 태도인 것이죠. 근데 아무튼 지금 반대한 몇명 이렇게 좀 유명해졌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로마서 주석 뭐 이런 거막 쓰고, 교회 교의학 뭐 이런 거 칼바르트가 막 쓰고. 근데 근원적으로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는 흐름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3차 세계대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을 대놓고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 여러분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잖아요. 아예 대놓고 우리가 공적으로 보는 성경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조작질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저께가 3일 전에 성경 사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성경 사본 중에 예수 아내 사본이 있었어요. 예수 아내 사본. 예수님의 아내가 쓴 복음서 사본이 존재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또막그 다빈치 코드니 뭐니 막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연구를 하고 하다가 지금에서야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가짜라고 판명이 됐대요. 가짜라고. 예수의 아내라는 단어, 뭐그 아내라는 단어가 도히멘가? 아무튼 그 단어, 그 단어가 제가 봤어요, 사본을 직접 봤는데, 그 예수의 아내라고 써져 있는 그 단어가 좀 진하더라고. 다른 어떤 필체보다도 그 필체가 좀 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다빈치 코드 나오고 막 별의별 어떤 막 예수의 아내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어떤 논쟁이 막 벌어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건 또 가짜래. 지금 와가지고 또 가짜래.
난 또 그 중간에 논쟁이 일어날 때 또 미혹되는 사람도 웃기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그 사본 지금 가자다 이래가지고 안도한 사람도 솔직히 좀 웃깁니다. 웃깁니다. 그게 뭐 사본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설교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사본에 대해서 조작질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도마복음 책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올 김용옥 교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좀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그 도마복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마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그 출처가 그렇게 확정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사도성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들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전통들이 천년 이상 동안 이게 견지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거 아셔야 될 것이 성경이 지금 보존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조작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나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작질을 하려고 그럴 때 요 한 단어 조작질을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6.25 전쟁이 왜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 주장하시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대요. 독일에서 공부해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사참배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조작 그 막 주석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성경을 변개하려고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동성연애한 자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트랜스젠더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음란물 중독자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혼전 성관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술 취한 자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도둑놈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놈들이 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뭘 증거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뭘로 책망하세요? 내가 한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설교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폐지지 않았다 이거를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 이걸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붙잡고 회개하고자 할 때 예수의 피가 과거의 모든 동성애를 과거의 모든 트랜스젠더의 기질을 과거의 모든 돈 좋아하는 기질을 과거의 모든 음란물 중독의 기질을 다 바꿔버리신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다림줄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 요 다림줄에 걸려들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각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각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이 믿음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발악해요. 마귀가 결정적으로 언제 떠나느냐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기록되었을 때 한번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능력이 없으셔서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겠어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원래 벌벌 떤다 이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시기만 하면 막 벌벌벌벌 떱니다. 제발 무적에게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막 주님을 경배합니다. 막 경배 예?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경배해요. 막 경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세요? 우리의 본을 보이신 거라 이거예요. 예? 기록되었으되 동성연애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동성연애는 가증한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장을 하는 거 그거 가증한 일이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문신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몸에 문양을 하지 말라 문양을 놓지 말라 이야기하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선포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한 다음에 회개할지 않을지는 개인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품으려고 그래요. 그 교만한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못 품는 자들을 자기가 품으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못 품는 자들은 우리가 못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는 자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품으시느냐? 회개하고자 하는 세리들, 회개하고자 하는 장녀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요, 원어 그대로 보면 내가 그들을 그 회개시키기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하여가 현대사본에 빠져있습니다. 누가 이게 삭제해버렸어요. 이걸 원래 고대사본에 회개시키기 위하여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찔렸거든요. 하, 내가 맞아 세리가 되면 그래 내가 정한 세회는 늑진치 말아야 되는데 하,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찔리고 있는 도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더러운 거 그래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래가지고 에? 거기서 그냥 나온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야 나도 제자가 됐어 너희들도 이제 그만 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막 다 죄인들 다 이제 에?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데 주님께서 당연히 만찬에 참여하시죠. 예?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제자들한테 어떤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 저 사기친 놈 저 사람 저 예전에 저 누구누구 뒤통수 친 놈 아니야 다 저 마태 친구 아니야 마태도 뒤통수 많이 쳤더구만 주의 친구들로 저렇게 저 죄 많이 지는 사람들 다 모아놨구만 죄인들의 친구냐 네 선생은 죄인과 세리대 친구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비꼬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누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하다 이거. 병든 자가 자기의 병을 의사 앞에 다 이게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의사 앞에 예수님 앞에 탁 드러내고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의사가 돼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 가지고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리와 친구 된 적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친구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평생에 뭐 세리들과 같이 다니고 창녀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집중하는 제자들. 그런데 복음서 그 마태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 것이죠. 마태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고 요한이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고.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28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복음서 중에 아주 최고의 복음이 이렇게 뭐 복음서 자체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제일 긴 복음이 마태복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 그렇게 어떻게 자세하게 예수님 복음에 대해 예수님 설교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입술만 계속 집중한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올지 무슨 말이 나올지 그거를 계속해서 머리에 입력하고 막 쓰기도 하고 그랬다 이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은지라. 근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 이 내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력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그 어떤 영어 성경에서 declare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declare는 뭐예요?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대로의 내용을 저술하려고 처음부터 붓을 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설교 하시자마자 막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들이요 꼼꼼합니다. 마태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막 예전에 막 회계장부도 막 꼼꼼하게 이렇게 막 정리하고 이런 것이 이제 회계가 돼서 이제는 주님 말씀에 꼼꼼하게 이제 적어야지 이래가지고 막 이제 막 한마디 한마디 놓지 않으려고 말씀 하시기만 하면 다 마태가 막 적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근데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 이 단어가 원래는 어떻게 번역되어졌니? 모든 것에 완벽한 이해를 가진 나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원어에 맞는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 설교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예수님 열두 제자 말고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70인 제자도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 퍼펙트한 이해를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딱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요. 다른 어떤 그 복음서라고 딱 나온 그 글들을 보니까 좀 뭔가 부족해요. 나는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 왜냐면 예수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장이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대한 논란이 신학자들 굉장히 많은 것이죠. 누가복음은 짜깁기한 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대칭해가면서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안 나온 구문이 누가복음에 나왔고 누가복음에 안 나온 구문이 마태에 나왔고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의 족보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설교하신 당시에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라 누가 공동체가 만든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플러스 뭐 Q복음서 뭐 이따구 식의 뭐 있지도 않은 복음서를 막 갖다 바치는 식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가짜라 이거예요. 예, 그런 식의 신학에 미혹되어지면 예수님 설교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임줄을 내리시는데 예수님 설교 말씀의 단임줄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나 죄인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남에게 대접해주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우리 같이 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된 태도라 이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예? 여러분들 데이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트할 때 젊은 사람 데이트할 때 그 상대방 한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써준 편지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인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토씨도 다 막 그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막 거기에다 막 포장지 막 붙여가지고 거기 막 액자로 막 걸어놓고 막 그런다. 너무 그 말이 귀하기 때문에 아 그때 너가 그 말을 했지. 근데 이걸 딱 까먹잖아요. 그럼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한 말이.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말을 중요시 여긴다 이거예요. 말을 중요시 여긴다. 그때 너가 날 그 장소에서 사랑한다 그랬지. 프로포즈 했지. 프로포즈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나한테 프로포즈 하신 말씀. 복음서 설교 말씀. 이거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말만 예수님께서 딱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둘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상태.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인과 정서가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딱 이게 딱 연결되어지면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계명이 이게 천국 가는 척도라 이거예요. 천국 가는 척도라.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애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먼저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부인하면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견지하면서 사랑해야 된대. 그러면 하나님 말씀 견지하면서 동성애자를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 태도 지녀야 됩니다. 공적인 어떤 말씀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반드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외쳐야 됨과 동시에 회복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이 공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상담학적인 패러다임을 끌어다가 아유 우리가 동성애자를 품어야지 뭐 선천적인 뭐 동성애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품으면 첫째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를 사랑하면 그게 그 거짓 사랑이라 이거예요. 거짓 사랑. 천국 가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천국 가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버해서 사랑하지도 말고 덜 사랑하지도 말고 딱 내 자신과 같이만 딱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사랑해서 지칠 필요도 없고 너무 덜 사랑해가지고 막 시험들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내 자신과 같이만 딱 사랑하면 돼요.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에요?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뭐예요? 다림줄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다림줄. 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인데 첫째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둘째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다림줄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엎어버리십니다. 엎어.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간 완전히 이제 씨가 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다림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WCC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 동성애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걸 믿으면 돼요. 이걸 믿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안 믿으면 뭐 상담학적인 패러다임을 끌어다가 너희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외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불쌍히. 다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을 딱 내리고 계실 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냐. 다른 재앙도 메뚜기 재앙 용서하셨고 불 재앙도 거둬가셨고 메르스 재앙도 거둬가시고 가뭄 재앙도 거둬가시고 예? 그리고 태풍 재앙도 거둬가시고 다 거둬가실 수 있지만 이 다림줄 재앙은 안 거둬가십니다. 그 이거 딱 걸리면 그 교회가 회파되어질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림줄 재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많은 어떤 교회적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림줄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이때 WCC의 다림줄 동성애의 다림줄 가운데 아버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때의 설교 말씀 그대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전하고 십자가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설교 말씀을 부인하고 십자가만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설교와 십자가 함께 반드시 증거함으로 예수 그때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